태산종도사님은 증산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홀연히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상제님의 무국태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1년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계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시간을 통해서 다시 천지의 열매, 천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천지의 열매, 성숙된 열매, 아주 익어서 감내가 물씬물씬 나는 열매, 그걸 한번 같이 맛보자 이 말이야.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상제님에게 이 세상에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신 바로 그 니치신부여. 니치신부. 니치신부에 내가 위치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 들어봐. 니치신부가 카톨릭 신도로서 카톨릭 중심 세계 통일국을 하려고 중국으로 와서 필생의 노력을 다하고서 거기서 백골을 묻었으나 니치신부는 죽은 다음에도 역시 생로병사에 의해서 모모님이 없어졌지만은 심령, 영신은 역시 마찬가지로 못다한 일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어. 각 성좌에 올라가서 가장 문명한 나라, 그 문명 얘기를 따내려서 인간 세상에 문명을 시켜주었다 이 말이야. 과학자들에게 아름길을 열어줘서 좋은 생활문화를 개발을 해주었어. 했으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거만해지고 윤리와 도덕이 더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나간 세상에 그 문명신들,
그 신승불보살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상의를 해봐야 아무런 방법이 없어. 새 시대는 새 진리가 아니고서는 새 세상을 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서양 그 신승불보살들을 전부 거느리고서 상예님께 등장을 했어. 참하나님, 상예님 거기를 등장을 했어.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통치자 하나님께 찾아왔으니 인간 세상에 친히 임하셔 가지고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다 이 말이야. 맨날 며칠이고. 그래서 상제님이 니치 신부가 신승불보살들을 전부 거느리고 와서 내게 와서 하소연을 하므로 내가 할 수 없이 이 세상에 오게 됐다. 그래서 상제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을 둘러보니 지나간 세상이라 하는 것이 상극이 사배한 그런 봄, 여름 세상에 그런 세상이었어. 그래서 인간 뚜껑을 쓰고 나온 사람 쳐놓고서는 원망을 맺지 않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신과 역신이 천지에 가득이 찼어. 그래서 그 원신과 역신을 해원을 시켜주지 않고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신명세계를 건설해가지고 그 신명들을 해원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신명세계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그 신명세계에서 그 조직된 그 틀 속에서 앞지상 둥그러 갈 그 틀을 짰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신명해원공사여. 또 다시 얘기해서 그게 천주공사여. 신명해원공사. 신명들이 해원을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인간 세상에 현실적으로 표출되면은 인간 역사로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오늘날 이 세상 둥그러가는 크고 작은 일이라는 것이 상예님이 신명정부에서 신명해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틀 시간표 이정표를 짠 그 바로 그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 그것이 인간 세상에 이렇게 표출이 된다 이 말이야. 신명공사가 저 사진 찍는 원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인화지를 갖다 대고 원판에서 복사를 한 게요. 복사판. 신명정부의 복사판이 이 세상 현실 역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예님이 천지공사의 그 내용 이념 틀짠 것을 알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둥그러가는 것을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가 태동된 지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은 니치 신부가 중국으로 와서 60, 70년 살다가 거기서 백골을 묻고 신명으로서 한 50년 근백년 활동을 하다가 안 돼서 상제님께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새 시대를 만들라고 하신 그게 벌써 수백 년이야.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걸 하나 다 따져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줘도 좋은데 그건 이제 다음 차차 알아도 좋고 그렇게 해서 상해님이 천지공사로 틀지 않은 지도 벌써 100년이야. 벌써. 그때에 신명정부에서 틀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끝이 안 났다 이 말이야. 상해님 말씀과 같이 우리 일이 한 나라의 일에 그칠 것 같으면 참으로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건 원원한 천지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멀고 더디고 어렵고 우리 일은 무엇으로서도 안 되고 지나간 세상 일은 우주의 주제자, 우주의 통치자로서도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새 판을 짜서 새 시대 새 진리. 이 세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새 시대, 새 시대를 열매 있어서는 새 진리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진님이 역시 새 시대 새 진리를 열어섰고 우리도 역시 상진님 진리의 혼이 돼가지고 진리의 혼. 그래서 우리는 천지일을 대역을 하기 때문에 말이야. 천지의 대역자. 상제님 일의 대역자. 상제님은 설계만 해놓으셨다 이 말이야. 상제님 말씀과 같이 모사는 예천하고 성사는 예인이라 상제님 참 하나님이 이미 모사를 해놓으셨어. 헌거 우리는 성사만 하면 돼요. 지나간 세상은 모사는 예인하고 성사는 예천을 한 세상이었어. 그러나 상제님이 참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은 천지공사에서 이미 틀을 짜놓았기 때문에 모사는 예천하고 모사는 하늘에서 해놨고 하나님이 성사만 예인이라 그 일을 집행만 하면 성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사는 예인이다 이 말이야. 하늘 땅 생긴 이후로 우리 일은 천지의 열매를 따는 일이야. 1년 지구연도 1년 춘하주동사시 그 생장염장의 과정이라 하는 것이 가을에 열매 하나 따기 위하며 봄에 물연나사 여름철에 기르는 것은 다만 가을에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다. 가을에 열매 하나 맺지 못한다는 것 같으면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있어야 한푼우지도 필요치 않은 과정이다. 가을에 결실, 알갱이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지구연 1년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이번이 결실 문화, 알갱이 문화, 성숙된 문화, 성숙된 문화라 하는 것은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가 합일되는 물질 문명, 정신 문명, 기계 문명만 가지고서는 안 되잖아. 오늘날 이 전륜발이 문화라는 게 일방적으로 물질 문명이야. 내가 입버릇처럼 논양 이야기하지만은 컴퓨터, 휴대폰, 그 여러 가지 말이야. 그 전륜말이 문화야. 정신문화가 결여됐어. 정신문화가 곁들여져야
유형문화와 무형문화가 하나로 하나의 진리권으로 합일이 돼서 그래야 그게 알갱이 열매기 성숙된 통일문화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인존문화라 그래요. 다시 이야기해서 신인이 합이라는 신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명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은 신명을 만나야 되고, 이 가을과 겨울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신명의 세상이요. 그래서 앞세상에는 그런 신인이 합이라는 인존문화가 나와. 인존문화. 상제님이 오셔서 인존문화, 통일문화, 신인이 합이라는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 낭만사지 하나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영세 말년토록 만사하는 것을 잊지 못한다. 그 세상이 되면은 그야말로 조화정 보면서 현실 선경이고 살기 좋은 지상 선경이고 그런 사람도 살기 좋고 사람들이 모두 다 백성까지도 도통을 해가지고서 다 백성 노릇할 만한 그런 도통이 되지고 입을 열면은 내가 하는 소리지만은 가을철 되면은 이름 없는 풀들도 다 씨앗을 여물어 그 각색 초목이 지가 재주가 있어서 여무는 게 아니야. 가을 되면 제철이 되면은 천지의 이법이 자연섭리가 열매를 맺어줘. 사람도 이번에 상제님 진리 속에서 수용당에서 살아남으면은 그 세상에 가기 싫어도 가지고 그 세상을 가면은 백성도 백성 노릇할 많은 도통을 해요. 신명세계와 인간세상에 그 조직체가 하나로 합일이 돼서 도통을 하기 싫어도 그냥 도통을 해버려. 다시 이야기해서 신명세계와 인간세계가 합일이 된다. 그 조직체가 합일이 된다. 앞세상은 그렇게 되지는 세상이야. 그 세상을 살아보지 않으시니까 그럴 수가 있나? 뭐 그렇게 의아하기도 할 거야. 그러나 이것은 대자연 섭리가 그렇게만 둥그러가게 그게 자연 섭리야. 생양염양 바로 그런 틀 속에서 대자연 섭리라 하는 것은 주의부시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새 시대, 새 진리, 우주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주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상제님이 또한 공사로서 그렇게 둥그러가게끔 다시 한번 얘기하거니와 상제님이 신명공사를 보시는 뒤에 난장판공사를 그 틀이 난장판공사여. 난장판이라 하는 것은 다시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은 미개헌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는 행정관청 이런 데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서 난장판을 세워. 난장판은 뭐냐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난장판을 세울 만한 말이요 그런 출자를 하고 또 행정관청에서도
세금 거든 거 얼마 내놓고 그 많은 상인들 뭐 영업 주식 영업하는 사람 또는 무슨 딴 물건을 응? 생활용품을 파는 그 상인들이 15, 20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서 소환거리를 사다 놓고서 말이야 난장판을 똥 열면은 100리바퀴, 200리바퀴, 300리바퀴 사람들이 와서 그 난장판에 와가지고서 술도 사 먹고 잠도 자고 난장판이 있으면은 도박도 해요. 요새는 티전 같은 것이 없어졌지만은 뭐 티전도 하고 뭐 별짓 말이야 저 척사다 왜 말이야 육도 놀고 뭐 별짓을 다 한단 말이야. 그런 근기하는 게 별로 없어. 사람 죽이는 거 빼놓고는 말이야. 그리고 술도 사 먹고 싸움도 한 짝퉁이 살아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모든 그 돈이 거기로 다 매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 팔아서 좋고 주식 영업하는 사람들은 술 팔고 밥 팔고 말이야. 거기서는 또 장사꾼들은 물건 갖다 팔고 거기에는 애기판 씨름을 해요. 애기판이 며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총각판이 붙어. 총각판이 끝나고 나면은 어른들 우리나라는 그때 상투를 짜시니까 상투쟁이들이 망주막으로 속꼬리 말이야. 그걸 상시름이라고 그래요. 애기판, 총각판, 상시름판이 붙어. 상시름꾼들이 소도 갖다 놔. 소. 황소 좋는 말이야. 한 마리 갖다가 떡 내놓는다 이 말이야. 모든 그 시름꾼들 모여들어서 말이야. 자, 저 소는 내가 가져갈게다. 그러나 소또 따야 소용도 없어. 다 술 먹어 치우고 말이야. 술 사야 되고 말이야. 그런 그 난장판 공사. 거기에 그러면 난장판 이야기하다가 말했으니 그 난장판이 한번 치르고 나면은 그 지방이 그것만큼 발전을 해요. 모두 돈도 모으고 말이야. 그 지방이 그것만큼 그 장도 커지고. 그래서 난장판을 저 동쪽에서 하나 세우고 명년이는 서쪽에서도 하나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지방사회가 그렇게 해서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난장판이 있었어. 우리나라 그 풍속도에. 예. 그래서 난장판 공사에 다섯 신선이 바둑두는 하도 그걸 많이 이야기해서 내가 뭐 그걸 해설을 하지 않아도 오선욱이라는 건 너무너무 잘할 테니까 빼놔버리고 다섯 신선이 바둑두는 그런 용을 붙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 틀 돌아가는 것이 상제님이 천지공사에서 난장판에 다섯 신선이 바둑두는 두 신선은 판을 내고 두 신선은 혼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을 혼수할 수 없고 말이야. 수수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말이야. 손님 대접하는 공개주절만 맡았다 이 말이야. 판과 바들이 끝나면은 판과 바들은 주인에게 돌려주고서 손님들은 나 떠나간다. 그게 지금 육자회담이야. 육자회담. 1차 대전에도 오선욱이었었고 2차 대전도 오선욱이었었고 이번 상시름판 경인년 육여동란이 터져가지고서 지금 몇인가 다섯 신선이 바둑두는 말에 그 홍수풍들 때문에 연태도 끝이 안 났어. 그런데 지금은 오선우이가 육자회담이라고 그랬어. 육자회담. 왜 오선우이가 육자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이냐 하면은 남쪽 주인 하나가 있고 남조선 북쪽 주인 하나가 있고 서로 상거가 아니야. 자유경제체제
통일경제체제. 주인이 둘이 됐어. 남쪽에서도 주인이 하나 나오고 북쪽에서도 주인이 하나 나오고 일국가 이 체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 늘어서 그 육자회담이야. 그 육자회담. 이 지구촌에 화약고가 바로 우리나라 38선이다 이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육자회담을 하느냐? 그걸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은 상인님이 천지공사에서 그렇게 틀을 정해놓은 그대로만 이 세상 둥그러 간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늘도 상인님의 하늘이요 땅도 상인님의 땅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상인님 말이야. 상인님의 사람이야. 이 세상 둥그러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상인님이 정해놓은 대로고 상인님이 틀 짜놓은 대로 시간표 이정표를 짜놓은 그대로만 둥그러간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은 상인님이 천지공사 보신 이후로 다음 둥그러가는 세상이 꼭 5만 년이 남아서 이번 우주연이. 그런데 그 세상은 과연 참으로 좋은 세상이야. 안녕을 다 구가에 가면 다시 얘기해서 조화선경 신인이 합의는 그 조화선경 현실선경 지상선경 인간의 수가 태모님은 1100살 지금 산다. 상수는 중수는 한 800세 지금 산다. 암만 하수 일찍 죽는 사람도 한 6,700년 산다. 그거 적게 감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 천년도 살아. 그 세상님은 내가 그걸 잔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 얘기 다 하려면 한도 없으니까 하니까 참 그 수명도 무한히 그렇게 오래 살고 그 좋은 세상 거짓이 없는 세상 산무도적하고 야불석이고 산에는 도적놈이 없고 들판에는 보석이 떨어져서도 주워가들 않고 그런 좋은 세상. 그래서 상례님 진리는 뿌리를 뿌리뽑고 정의를 규명하는 그런 좋은 세상이야. 착한 사람에게 복록이 오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뱉기 차려가는 것이 없고 천지의 역사라는 것은 묶어서 춘생추사려 봄에는 물려내고 가을철에는 죽여버리고 천지의 입법이라는 것은 자연섭리가 그 이상 더두들도 없어. 춘생추살 봄에는 물려내고 가을철에는 죽여버리고 1년 지구연에 봄에 물려내서 요새 밖이 나가봐 새 이파리가 푸릇푸릇하게 나오고 다 꽃도 피고 가을 준비를 하느라고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한 그런 준비를 위해서 이파리가 나오고 싹 트고 꽃 피고 화락하면 능성실에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거기서 맺고 그놈이 커가지고서 가을철에는 누렇게 익어서 가을은 오곡이 풍성한 말이야. 그런 좋은 가을철 아니야. 먹지 않아도 배부른 말이야. 다 열매기 여물고 말이야. 그걸 위해서 봄, 여름이 있어. 마찬가지로 이 우주연
이번 차례를 위해서 조상사부터 대대로 50대, 100대 그 조상들이 이번에 자기 자손 하나 말이여 쓸자손 그 줄이려고 그 쓸자손을 줄이려고 말이여 천상공경에서 상제님이 말이여 각성의 선영신들이 김지지 박지 최지 그 조상들이 천상공경에서 자기 조헌자손 하나씩 말이여 건져내려고 60년씩 공을 들여서도 60년씩 기도를 한다 할 말이여 조상신명들이 했어도 자기 자손 하나 살려낼 그런 길을 트지 못한 신명들도 얼마고 많이 있다. 왜? 자손이 살아남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면 조상신도 다 죽어버려. 왜 그러냐? 알기 쉽게 500년, 1000년 묵은 고목나무가 말이야 다 썩어 주저앉았는데 거기서 수랭이 하나라도 어떤 뿌리서 나면은 그 고목나무는 다시 살아나. 이파리 줄거리 하나도 없으면은 그 고목나무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게 자손이 있어야 그 조상신명들도 살아. 조상신명이라는 것은 여러 천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10대조 할아버지, 그 10대 손, 20대 손, 그 제 자손만 입고 농어하는 겨. 그 이상 더도 늘도 없어. 자기를 옹호해 주는 것은 자기 조상이요. 또한 진리로 볼 때 여기 앉는 사람들이 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사람은 누구고 왜 여기 앉는 사람뿐이겠어? 지구상에 65억, 70억 인류가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제 자신이 이 대우주 천치권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자기 자신, 자기 몸뚱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이 있음으로써, 제 몸뚱이가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 제 몸뚱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어. 내가 있음으로써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무엇도 뭣도 말이야.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처자도 있고 무엇도 뭣도 다 있다 이 말이야. 무엇이든지 내 몸뚱이가 있음으로써 있어. 내 몸뚱이가 만일 내 몸뚱이가 없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가장 귀중한 게 내 몸뚱이야. 그건 뭐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한 게 나야. 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도 있고 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처자도 있고 말이야. 민족도 있고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무엇도 무엇도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장 귀중한 내 몸뚱이를 놔준 사람이 누구냐? 이 절대적인 지존지대한 내 몸뚱이를 놔준 게 누구냐? 그건 바로 제 뿌리, 제 조상이야.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말이야. 그 이상 더 있어?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자기 조상이야. 자기 조상. 조상과 자기 자신은 알기 쉬우게 남으로 말하면 뿌리와 몸통과 뿌리가 없으면 몸통이 어떻게 생기며 몸통이 없는 뿌리가 어디에 있으며 그건 불가불리한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연관 작용이 맺어져 있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200이기면 이달기기라 써있자 붓도들 뺏자 그기자 뿌리 근자 그 뿌리를 붓도들 것 같으면 이달기기라 써있자 통달날자 그기자 가지기자 그 가지가 발달을 한다. 그 뿌리를 자 이렇게 붓도들이면 그 뿌리 끼운 그걸 머금어 가지고서 그 가지가 무성하게 잘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조상을 잘 받들 것 같으면은 그 자손이 잘 될 수 있어. 조상들이 힘을 입어 가지고서 그 자손을 잘 보호해 줘. 그렇건만 이 세상은 망기본 그 근원을 근본을 잃어버려. 상예님 진리가 원시반본이야. 그래서 원시반본 이때는 혈통주를 바르는 때다 이 말이야. 이때는 혈통주를 바르는 때다. 제조상 제자손 환무역조하고 환모라는 자는 다 죽는다. 애비를 바꾸고 할애비를 바꾸고 그 뼈를 바꾸는 다 죽는다. 조상이 보호를 안 해줘. 우리는 상예님의 아들 딸이야. 참 하나님 우리 상예님은 우주의 주제자요 우주의 통치자다 이 말씀이야. 상예님 진리는 지나간 세상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건너갈 수 있는 생명의 다리. 전 인류가 100번 1000번 건너가고도 남는 다리. 누구도 상예님의 천지공사보신 이 생명의 다리를 타지 않고서는 다음 세상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 진리의 사도로서 그 진리를 집행하는 그 진리가 천지의 자연섭리. 상예님의 진리가 자연섭리고 자연섭리가 상예님의 진리야. 상예님이 진리라고 해서 상예님이 독자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야. 천지라 하는 것은 입법이 그렇게만 둥그러가. 둥그러가는 뒤 물돌 돌려놓듯 그렇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신명도 살고 다음 세상 사람들도 살고 조상도 살고 자손도 살고 그렇게 천리와 지리와 인사의 합리적인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이야. 천리와 지의와 인사의 합리적인 최순한 방법으로 그렇게 천지공사를 행했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예님 진리가 자연섭리고 자연섭리가 상예님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분에 넘치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상예님 진리를 집행해가지고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전 인류로 해서 의길 인생으로서 그저 사람 많이 살릴 궁리만 하자 이 말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상인님이 아들 딸이요. 이 대우주 천치권의 사역자, 대역자, 천지의 역사라는 역군이다 이 말이야. 상인님 진리는 새 세상을 탄생하는 말이야. 그런 진리요. 그래서 내가 상인님 진리는 천지의 열매다. 우주의 이 결실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써 증산도는 천지를 담는 그릇이다. 증산도는 천지를 담는 그릇이야. 내가 그냥 꾸며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할 것, 이 지구상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할 것은 상예님 진리를 만나가지고서 상예님 사바라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날그날 사는 것은 상예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만 이건 사생활일 뿐이야. 우리의 직업은 상예님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그런 천지, 그게 우리의 직업이다. 우리는 상예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생겨났어. 더도들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서 말이야, 하자없는 그런 신앙하기를 내가 축복을 하고서 이상